목요일 시장은 시장이 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안 했나라면서 울분을 토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과연 연준은 동결을 실수를 한 걸까요? 연준의 실수였을지 한번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먼저 실업보험 청구 건수입니다. 신규 그리고 계속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신규 청구 건수가 지난주 24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14,000 건 증가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영향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4주 평균의 추이도 살펴봤는데요. 4주 평균 역시 전주 대비 2,500 건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주 연속 계속해서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그러니까 계속 실업자로 남아있는 그런 청구 건수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요. 187만 7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3만 3천 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4주 평균 수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이렇듯 최근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냉각을 넘어서서 둔화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 같은 경우에는 식으면 급격하게 식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들을 확인하자 시장은 7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지라면서 좀 소리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표 한 가지 더 볼까요? 제조업 지표가 좀 망가지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6월에 48.5가 지금 7월에는 46.8로 또 내려왔습니다. 4개월 연속 위축 국면 50 아래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로 보시면요. 지금 컨트랙팅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로잉,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투로우, 재고가 너무 낮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인크리징,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뭔가 봤더니 물가는 또 가격은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도 완만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위축 또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Faster, from faster. 굉장히 빠르게 지금 경기가 식고 있다라는 것을 고용 그리고 제조업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지 시간 오늘 발표되는 7월 고용 보고서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실업률 관련해서 어떤 수치가 나올지 시장이 굉장히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은 한번 식으면 가파르게 식기 때문에 이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방향을 가늠하는 데 앞서서 경기가 괜찮은지부터 체크를 하려고 하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에 실업률은 4.1%를 기록했었는데요. 7월 실업률 과연 4.1%대로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 더 오를까요? 한 리서치 회사가 지금 설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4.1%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꽤 많이 나왔지만 4.2%로 올랐을 것이다 라는 응답 조금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3의 법칙도 꿈틀대고 있기 때문인데요. 3의 법칙 조금은 낯설 수 있기에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이전 12개월간 가장 낮았던 실업률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경우 불황이 찾아온다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쉽게 차트화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음영이 처리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이 파란색 선이 검정색 선 위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요. 다 음영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다가왔다, 경기 침체를 지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도 한번 보실까요? 검정색 선 부근에 머물었던 파란색 선이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동결에 나섰던 연준 과연 실수를 한 걸까요?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미리 금리 인하를 해줬으면 하는 시장이었는데 연준이 실수를 했다며 울분을 토하는 목요일 장이었죠. 그러니까 7월 건너뛴 만큼 9월에 더 크게 빅스텝 0.5%포인트 인하를 해라라는 주장 시장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또 미리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페드워치를 통해서 그 추이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사실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때 빅스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보시죠. 어제보다도 0.5%포인트 인하 가능성, 빅스텝 가능성을 더 크게 높였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이러니까 금리라도 많이 인하해줘라, 우리 숨 좀 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연준의 7월 동결이 실수였을까요? 하지만 생각해볼 거리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과연 그 금리 인하는 시장이 반길 수 있을까요? 빅스텝을 원하지만 막상 빅스텝을 하더라도 반기지 않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과연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거나 빅스텝까지 단행한들 과연 금리 인하를 반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안전자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